아침 9시네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산책 가자. 아, 리비야, 왼쪽이야. 호주의 아침 환경은 이렇습니다. 다들 출근을 해서 아무도 없네요. 저는 현재 백수라서 아침에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너무 게을러져서 안 되겠더라고요.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역시나 예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안티로 돌아서서 구독을 취소해 주시고 안 좋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의 현재 상황이 한국보다는 호주가 더 낫고, 그리고 삶의 터전에 있어서 호주라는 옵션이 있으면 한국보다는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. 그런데 무슨 디스를 했느니 한국에 다신 돌아오지 말라느니 막 사람 짜증나게 진짜. 지금 이 영상은 대부분 올린 이유는 솔직히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거고, 한국에 있을 때 유튜브 한 것도 사실 호주에 있는 그레이스 가족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였어요. 뭐 이걸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? 그런 거에 욕심도 없고요.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. 유튜브는 취미고요. 나중에 죽기 전에 시즌별로 다 몰아서 보면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걸으면서 열폭을 하다 보니 어느새 산책 코스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수안강 근처고요. 서호주를 대표하는 강인데, 강은 그냥 강 물줄기 중에 하나 한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아침에 루비랑 1시간 정도 항상 걷고, 굿모닝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예의라서요. 그래서 대부분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것 같고, 많이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여기는 아침에 루비 띠띠아인 곳, 강아지 풀어도 되는 운동장이라서 애견인들한테는 아주 흡족한 장소입니다.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인트로가 되게 속상해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. 솔직히 저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남기겠죠.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남긴 것도 이해하고, 유튜브 특성상 정상인보다 비정상이 더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. 제 성격상 막말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, 솔직히 영상을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볼 생각을 하면 말을 많이 아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저희 색깔이 있어야 되니까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켰네, 깜빡했네. Hello. 인사를 항상 해줘야 돼요. 공부도 해줘야 오늘 몇 킬로칼로리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. 오케이, 걷자 다시. 루비야, 가자. 예전에 저희 매형한테 들었는데, 공주에 있는 어떤 정신과를 가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강에 있는 저렇게 빛 반사된 걸 보여준대요.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. 여기는 낚시터인데 무슨 어종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 낚시할 수 있게 이렇게 대기 준비되어 있고, 나중에 제 장인 어른이랑 같이 여기로 와서 한번 낚시를 잡아 보겠습니다. 저기가 옵터스 스타디움이에요. 저기서 뭐 미식축구, 후티 이런 거 하고, 아, 여기 바람이 너무 심해서 노래 넣어야겠네. 안 되겠네. 일단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되게 건너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놨어야 했는데, 집에 가서 고프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루비님은 이렇게 뻗으셨고요. 산책을 무조건 갔다 와야지 애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또 나가자고 난리 치니까.
또 자기 얘기하는 건 또 알아요. 자, 계속. 알겠어. 충슈.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보면 완전 한국인이지. 근데 이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확실히 공부하는 데는 영어권 나라 애들보다는 한 두세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해석하기가 바빠, 외우는 것보다. 그래도 목표는 일단 미리 공부를 좀 해갖고 들어가서 장학금을 조금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No. No, I don't think I will.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런데 확실히 이 정도 노력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그래도 웬만해선 좋은 명문대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. No. No, I don't think I will. 화를 내면 안 되는데, 아,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예민할 때 그런 댓글들을 보면 욱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잘 참아왔는데 민군의 커플은 무뎌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안 좋은 댓글들이 박히면 가슴속에 다 박힙니다. 유튜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쉽지 않아. 멘탈이 좀 세야 돼요. 오늘 영상 킨 이유가 호주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좀 젊은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민을 오기 위해서 여기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던가 아니면 영주권이 되는 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영주권을 따시는 분들, 학사, 석사과정 이런 거를 따시는 분들은 그나마 비자가 쉽게 나오는 편인데 뭐 기술 전문 직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길게는 뭐 7년에서 10년까지 하셔서 겨우 따시는 분도 봤고요. 왜냐면 제가 옛날에 유학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. 그리고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년 전에 여기서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요리를 했었는데 영주권이 이제 따기가 좀 쉽지 않게 비자법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호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쉬운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저 같은 케이스는 조금 운이 좋은 케이스죠. 일단은 뭐 비자는 신청만 하면 나오니까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은 기회가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.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돈도 많이 벌고 애기도 낳아보고 한국에 대해서 욕한 것도 아니고요. 한국에 대한 팩트를 얘기한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호주가 더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. 뭐, 디스는 아니죠. 디스를 한 거였으면 그렇게 안 했고 더 제대로 깠고 그리고 디스를 했으면 솔직히 누워서 침뱉기죠. 제 나라인데 우리나라지 않습니까? 저는 한국인이고 호주에 올 때마다 많이 느껴요. 한식 더 많이 먹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한국 뉴스를. 아주 재밌어 정치가 요즘. 부모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이번에 뭐 투표 결과도 괜찮게 된 것 같고 대한민국 파이팅!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걸 영상을 올릴 거냐.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저보다는 그레이스와 그레이스 가족분들을 더 좋아하십니다. 한국인분들이니까 아무래도 호주분들에 대한 뭐 의식주나 이런 게 더 궁금하시겠죠?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레이스 부모님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. 스튜디오 원룸인데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살고 1년 후에는 이제 저희도 집을 살 예정이에요. 당연히 부동산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요. 중고차 사는 과정도 찍어볼 예정이고 장인어른이 저랑 같이 낚시를 가고 싶어 하셔서 전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도전해볼 계획입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서 준석사도 따고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고 하기에 더 힘이 납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